보름은 인천 3년도 발족을 했으니까 올해가 20주년입니다. 그래서 올해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담 서비스 300주년, 두 번째는 윤기영 ESG 세약식 20주년. 맞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약식은 2004년도 13명의 CEO가 윤리경영 한국을 바꾼다 이런 주제로 윤리세약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는 매년 100여 명의 기업가가 윤리경영 문화정책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윤리경영세약에 동참해주고 계십니다. 그동안 우리 이 포럼은 이 지속가능한 기업의 윤리경영 실천을 이끌어내겠다고 활동을 했었고, 또 이를 위해서는 CEO들께서 어떤 그 마인드, 윤리경영을 하겠다는 마인드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어쨌든 에틱스가 그거는 더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고, 모두 달리 해석을 하자면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윤경이라는 개념을 좀 바꿔보자. 윤리경영으로 보지 말고 윤리가 경쟁력의 원천이다. 결국 윤리를 경쟁의 원천을 삼아서 우리 기업 경영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겠다 하는 제안을 해가지고 우리가 윤경 포럼이라는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윤경 포럼은 윤리 경영 포럼이 아니고요. 윤리가 경쟁력의 원천이다 하는 그런 포럼이 됐습니다. 이런 행사를 같이 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이고 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윤경 CEO 세약식 20주년을 자축하고 20년간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뜻을 담아서 윤리경영 인정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3회 윤리경영실천 우수기관 공모전 시사공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한민국 부패방지 총괄기관으로서 권익의 주요 업무 중에 기업의 청렴윤리경영을 지원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기업들이 가장 신경을 쓰고 또 구체적 기준에 맞추려면 이 반부패경영, 청렴윤리경영이 자리를 잡아야 글로벌 기업과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윤경 포럼의 회원 여러분들이 정말 훌륭하시고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또 권익위에서도 앞으로 여러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행사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오늘 수상하신 모든 기업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에 있어서 사람한테 산소가 필요합니다. 없으면 죽습니다. 사람에게 공기가 없으면 죽습니다. 피가 없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산소나 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없어요. 기업에 있어서의 이익이라는 것도 똑같은 개념이 아니냐. 기업은 계속 굴러가기 위해서 이익이라고 하는 그런 거를 창출해야 되고 그것이 연료가 돼서 연료가 돼서 계속 굴러가는 어떤 원동력이 돼야 하지만 그렇다고 이익이 그 기업에 존재하는 어떤 그 궁극적인 목적이 돼서는 될 거냐. 그죠?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업은 애초에 기업이 이렇게 태어나서 고객한테, 사회한테 어떤 역할을 하도록 숙명적으로 지정받은 그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업의 본질이라고 그러는데요. 업의 본질.
그거를 이렇게 창출, 실천해서 고객한테 가치를 제공하고자 존재하는 이유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다짐, 우리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이 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가치임을 인식하고 다음을 성실히 실천할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 우리는 투명한 제도로 기업 윤리 실천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공정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하나, CEO가 윤리 경영 최고 책임자로 조직의 윤리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한다. 하나, 미래 세대를 위한 더 나은 사회와 환경을 최우선 가치로 본다. ESG 경영은 저희 회사의 지속가능한 경영의 핵심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와 환경과 부합하지 않는 결과는 사회적 가치 창출이 아니라 사회적 비판을 받고 회사의 지속가능한 경영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무엇보다도 장기적 가치에 대한 회사 구성원들의 이해와 공감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직원들이 준법 윤리 경영 활동이 본인뿐만 아니라 동료, 회사, 지켜주는 효과적인 활동이라는 점을 이제 스스로 체감할 수 있도록 컴플라이언스 위크, CP 매니저 날 같은 이제 임직원 참여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를 통해서 임직원들이 준법 경영을 친근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고 준법 지수 평가 제도를 통해서 자발적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 시스템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 기업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했으나 이제는 기업의 이해관계자 사회현상 등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앞으로 인천기업이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경제적, 사회적 가치 창출하는 데 동참할 것입니다.